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은 꽤 줄었지만 낮 동안 폭염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경북 상주가 35도, 서울은 34도가 예상돼 전국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잠시라도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라도, 경북 북부에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34도, 청주와 전주,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와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도 25도 안팎이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